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채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로 만든 평가표에서 자동합계와 함수식을 이용해서 총점, 평균, 석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총점 I4번 셀에 커서를 놓습니다. 세로가 좀 길죠? I4번 커서 놓고 맨 위에 수식에 들어가서 자동합계 그 다음에 합계 클릭,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범위 지정을 D4부터 H4까지 엔터 치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드래그 시켜주면 총점이 모두 산출이 됩니다. 다음에 평균 J4번 자동합계에서 평균, 마찬가지로 과목 최고 관리자부터 생산 관리까지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D4부터 H4까지 엔터.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쭉 잡아당겨서 채워줍니다. 그러면 평균이 모두 산출이 됩니다.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석차를 구해보겠습니다. K4 셀에 커서 놓고요. 함수 마법사를 불러옵니다. 랭크 검색한 다음에 랭크 함수를 불러옵니다. 확인. 그러면 첫 번째 인수에는 평균 J4셀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에는 평균 J4부터 나머지 평균 셀을 모두 지정한 다음 입력합니다. 모두 지정해 주고요. 랭크 함수에서는 절대 참조가 꼭 필수적이죠. 그래서 F4로 눌러서 달러 표시를 해줍니다. 세 번째 오더는 필요 없습니다.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전체 석차를 모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겨 줍니다. 그러면 전체 석차가 간단하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